스토리지. 이렇게 세 세트를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습시다리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 살 어떻게 뺐냐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3주 동안 했던 루틴, 메모 운동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아주 적은 동작들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지금 이 루틴의 목적은 뭐 몸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살을 빼는 게 목적입니다. 한 8kg? 한 9kg 정도 나갔었고, 체지방률도 한 26, 7? 이렇게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몸무게를 최소화하는 데 접근했기 때문에 뭐 몸을 만든다, 막 진짜 막 우락부락하게 근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분은 좀 맞지 않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먼저 루틴이 첫 번째 루틴, 두 번째 루틴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 몸의 한 70%를 만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엑스트라 훈련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파트들과 버피 인터벌, 더 달리기 인터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오늘날 루틴은 상체, 코어, 또 하체, 이렇게 딱 한 종목씩만. 아무튼 첫 번째 루틴, 턱걸이를 할 건데, 턱걸이는 3, 5, 3입니다. 세 개를 천천히 하고, 다섯 개를 조금 빨리 하고, 또 세 개를 천천히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보고 가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홀드 들어가도 좋고요. 하나, 둘, 셋. 들어가고, 넷, 일곱, 열, 아홉, 열. 다섯 개 들어갑니다. 좀 빠르게. 이렇게 또 10초. 1, 2, 3, 4, 5, 6, 7, 8, 9, 10.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자세. 무조건 자세. 마지막 3개. 하나, 둘, 셋. 하고, 이런 식으로 방금 3, 5, 3을 3세트를 해줍니다. 3세트. 3세트를 하고 나서 마지막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는 30초, 30초 휴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복근 운동인데, 복근 운동 아마 이거 하나만 하셔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런치 동작인데, 자, 처음 스타트를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약간 자세가 나이키 동작 혹은 이제 무릎을 치는 듯한. 그걸 10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다음에 하루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아홉, 열. 10초 쉬어. 이렇게 세 세트를 하시면 돼요. 나이키 자세 둘, 셋. 10개 하고 10초 홀드, 그 다음 10초 휴식. 이렇게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나서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복근 운동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3세트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30초 동안은 다음 동작 넘어갈 때 휴식. 마지막 하체 동작. 하체 동작은 닥치고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20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약간 평소랑 다른 동작입니다. 자, 내려왔어요. 뻗어줄 때 발끝도 같이 뻗어줍니다. 둘, 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다치고 홀드도 한번 들어가주고 10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0초 휴식 하는 거예요. 지금 10개 했는데도 엄청나게 지금 숨이 가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틴 1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체 턱걸이 3세트, 코어 3세트, 그리고 하체 3세트. 이렇게 루틴 1이 끝납니다. 그래봤자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턱걸이 할 때도 한 5분 걸릴까? 코어도 뭐 한다 쳤을 때 한 3분? 5분? 스쿼트도 마찬가지죠.
총하면 10분에서 15분 루틴이 나올 거예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한 번 더 반복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보통 루틴 2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루틴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